연예인 가운데 지옥에서 심판받는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. 사실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에요. 전 그때만 해도 연예인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에 자꾸 연예인을,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연예인을 따라가는 것 같고 닮아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 별로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한 번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는데 역시 지옥에서 보이는 장면이에요. 장면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. 서 있어. 얼른 보니까 괴물 같아요.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, 그 사람이야. 이거 코미디언.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? 이해 못하시면 기도 좀 하십시오.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그것도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기서 꽤 가까운 곳에 심판을 받고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예수님, 예수님, 저는 그 전에 자살한 연예인들 몇 사람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,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자살한 사람 아닌데요? 저 사람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? 주님이 그러더라고요. 사랑하는 정아, 자살은 안 했지만 하나님 주신 이 건강, 이 몸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동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잘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절대로 목숨을 자기가 알아서 끊으면 안 돼요. 여러분, 천국은 주님이 불러서 가는 거지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. 죽음은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분이 서 있는데요. 막 떨어요. 막 얼굴이 파랗게 짓눌려가지고 막 겁을 먹고 막 이 동안이 열려버리더라고요. 막 하는데 그 옆에요. 큰 괴물이, 엄청난 큰 괴물이요. 이런 한마 같은 큰 망치 있죠. 이런 한마 같은 큰 망치를 놓고 막 눈에 불을 켜면서 막 저주를 납니다. 그 저주가 어떤 저주를 하세요?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내 말 잘 들어서 고맙다 이 말이에요. 너는 내 편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뜻이에요.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, 너 아주 잘 따랐다, 뭐 온갖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옥에서는요, 이 괴물들이 이 지옥 온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거예요. 이 한 말을 가지고 그 머리, 좀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. 이 머리, 이 큰 돌덩이, 쇳덩이 같은 한 발을 가지고 그냥 팍 찍어버려요. 그것도 바로 그런 게 아닙니다. 온갖 협박과 무서움을 유발시켜놓고 찍어버려요. 그러면 이 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팍 솟아오르니까요. 그게 자동적으로 엎드려져 버려요. 엎드려진, 이 정도 되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? 안 죽어요. 지옥은 죽음 자체가 없어요. 거기다가 또 떡지듯이 그걸 들고 그냥 비웃으면서 아주 저주합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지옥에 있는 귀신들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합니다.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데 저가 하나님을 대항을 못하니까 원수를 누구한테 갚느냐?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갚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들은 마지막에는 다 자기들도 심판받겠지만 여하튼 인간을요, 하나님을 저주하듯이 한풀이를 해요. 그렇게 심판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찍어버려요. 또 찍어버리니까요, 온몸이 완전히 여러분 떡 찍히듯이 지키고 찢어져 나가면서 막 고통스러워서 발발발발발 그래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비치냐면 이 손바닥이 쫙 뻗었는데 온 뼈가 지금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부러진 거 아닙니까? 여기에 이 손바닥에, 우리 왜 갈비집에 가면은 고기 구울 때 숯불에 불이 팔가 달아오르듯이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요 불이 쫙 달아오는데 천천히 불이 팔가 달아오면서 타는 거예요. 신기하더라고요. 근데 안 죽어요.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. 내가 아무겠는데, 내가 아무겠는데, 내가 아무겠는데, 내가 아무겠는데, 내가 아무겠는데,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겼는데,
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웃겼는데, 내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,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였는데, 내가 누군데, 내가 누군데 막 그래. 지옥에는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. 그리고 이 괴물이 또 그를 또 찍어버리더라고요. 이게 반복이 돼요. 그게 몇 시간이 걸쳤는지 그거는 모릅니다. 참. 심판을 그렇게 받는데 문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. 안 죽는다는 거예요. 고통은 그대로 느끼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. 여러분.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. 사람이 자기 몸을 함부로 지짓는 곳에 내팽개치고 독극물이나 예를 들면 마약 같은 거 먹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을 해코지 않은 것도 간접살인죄라고 그랬어요. 무슨 죄라고요? 간접살인죄. 여러분과 나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그런데 손가락 끝에 새빨갛게 불이 타오르는 것은요, 저는 그것을 100% 설명을 못하겠습니다. 왜 그 장면을 보이냐면요, 우리가 모르는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 보실 때 엄청 싫어하는 죄를 범죄한 거예요. 그게 뭘까요? 제가 생각할 때는 추측은 가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. 우리는요,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대신 될 수 있습니다. 이 입이 하나님의 입이 대신 될 수 있습니다.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대신 될 수 있어요. 이 발이 하나님의 발이 대신 될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말하면 이 눈이 죄를 짓는 마귀의 눈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입이 될 수 있고 마귀의 팔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. 고린도서 5장 10절